예, 반갑습니다. 예, 구학사랑. 예, 오늘은 최지연님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지연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사시는 쪽 동네는 어느 쪽에 계세요? 네, 지금은 저기 송파 석촌호수 옆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요즘 석촌호수에 물이 빠진다고 그러는데 좀 요즘 어떻던가요? 네, 아무래도 공사 때문에 좀 네. 그런 영향이 있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석촌호수 그쪽은 이제 그 국악 네, 네. 그 놀이마당이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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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네. 시간 날 때마다 그 구경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요. 네. 네. 거기가 참 아주 다양한 놀이 펼쳐지죠. 공연도 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사물서부터 없는 거 다 네. 공연 많이 하죠 거기서.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동네 덕점 보시네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한쪽은 또 너무 높이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또 말이 많고 한쪽은 아, 예. 그나마도 그래도 굿보고 놀고 할 예. 때가 있어서 다행이시네요. 아 예. 예예 예, 예. 그 우리 저 최지연님 마음 소일거리, 마음 풀이할 거리 그런 것들은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찾으셨어요? 네 이제 제가 어려서 이제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외롭다 보니까 예. 이런 그 길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네, 북소리가 네. 들렸는데 그게 참 마음이 와닿았었어요. 옛날 어려서. 어려서요. 근데 이제 생활이 좀 네. 힘들다 보니까 네. 빨리 접하지 못해서 이제 나이 먹고 한 30대 후반 정도에 접하게 됐어요. 그때서. 예. 근데 굉장히 이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전에 들었던 그 북소리가 그 어떤 소리였다고 지금 기억이 되나요? 그게 농악북이었을까요? 네. 소리북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전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북소리가 저기 소리 북소리 같았어요. 소리 장단치는 네, 북소리가 장단소리. 아마 그래서 그 북소리에 또 걸음이 멈춰지고 네, 네. 예.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결혼하고 네. 살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가서 이제 혼자 찾아다녔어요. 어디서 소리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어디가 네, 있을까 하는데 네. 마치 이제 그 동네에 옛날에 제가 장안동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조그만 경기민요 하는 네, 네, 네. 학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어요. 아 경기민요를 찾아가셨네요. 네 처음에 아. 경기민요를 이렇게 갔는데 그 경기민요도 굉장히 이렇게 그때 당시 처음 소리를 할 때였으니까 남도인지 경기민요인지 그거를 분간하기보다는 일단 네. 그 소리가 좋아서 아. 그때 그걸 접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 그러면은 그걸 위안 삼아서 이제 거기 소리 배우는 분들하고 또 같이 사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또 관계도 이어나가고 예. 어느 정도 세월 경기 소리에다가 또 좀 보내셨어요? 그래, 그때가 이제 그 애들 중학교 시절이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교 이제 예, 예. 졸업했지만 그때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경기민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로로 이제 나갔어요. 종로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 그래서 거리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물도 같이 접하고 그래서 이제 좀 중국까지도 갔다 왔죠. 아유, 사실. 그러니까 아 그럼 그 얘기는 좀 풀어야 되겠네요. 네. 경기민요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이제 행사도 하게 되고 네. 네 그래서 공연단 활동도 하게 됐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중국 제가. 가게 된 일은 어떤 일로 가게 되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종로에서 네. 우리 그 경기민요를 했는데 또 사물까지 같이 겹하게 됐는데 저 고양시에 있는 그 호미거리라는 아, 유명해요. 네, 네. 그 단체에서 이제 그 중국 하얼빈 그 같이 자매 결혼을 맺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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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그래서 그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죠. 그 하얼빈이 우리 안중근 의사님이 거의 또 여러분님 저격했던 그 유명한 지금 예. 저격 장소 지금 기념 그 자리도 만들고 그러고 기념관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하얼빈 가서 거기서 어디서 노래를 하셨어요, 그럼요? 하얼빈에서 이제 그 종합운동장 아. 체육관 큰 데서 이제 같이 중국하고 같이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때 그 운동장에서 이제 사물을 했는데 그 굉장히 그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꽹과리 소리가 잘 안 들려갖고 박자를 잘 놓치고 그랬어요 그때. 그 정도로요? 예,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때 계절이 어느 계절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한 여름 정도 됐어요. 여름인데도 바람, 네, 야, 바람이 세고요. 그리고 햇볕이 쬐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그때 처음 중국 갔지만은 그런 대로 공연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초보치고. 그때 네. 그때 부른 노래 생각나세요? 어떤 노래들을 부르셨어요 그때요? 그때는 그냥 그 사물 네. 사물을 주로 했죠. 노래는 아, 안 하고 아. 그냥 사물 1채에서 10채까지 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경기민요 배우다가 사물 공부도 같이 하게 네, 되고 그래서 네. 또 중국에 자매결연 맺은 그 하얼빈까지 네. 가서 거기서 풍물 치고 놀고 네, 굉장히 성공했죠. 처음부터. 그때 그분들하고도 지금도 가끔은 연락 되나요? 네, 이제 그게 그 선생님이 몇 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학원이 조금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못 나가게 돼서 다른데 이제 청담동 쪽에 이제 이춘 선생님 제자 김용순 선생님 네, 네, 네. 밑으로 가서 경기민요를 하게 됐죠. 그럼 결국은 경기민요에다가 우리 저 최재님이 바친 세월이 근 10년은 넘었겠네요. 그렇죠. 한 10년 정도 됐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활이 가게를 하다가 이제 이 노래를 또 접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갖고 시간만 많이 간 것 같아요. 실력은 별로 늘지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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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논현동에서 홍어 장사를 하면서 식당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식당을 하면서 이제 경기민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좋아하긴 했는데. 네, 네, 네. 많이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식당 사장님이셨으니까 가끔 흥 나고 네. 그러면은 장구 잡으셨어요? 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뭐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것을 또 알리려고 주제에 그래가지고 논현동에서 이제 가게에다 장구도 놔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들 오면 가끔 제가 즐겁게 해드리려고 우리 것을 좀 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잘하지 못하는데 잘한다고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럼 그때 그 불렀던 노래 한 곡 정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들려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어떠세요? 근데 이제 몇 년 좀 지나서 다 잊어먹긴 네. 했지만 네. 아주 여기서 맛보기로 잠깐만요.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펄라비는 이리저리 벌벌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얼씨구 아. 네. 근데 좀 오래돼서 경기민요 조금 잘 안 나오네. 아니, 그래도 세월이 묵힌 소리죠. 네. 소리죠. 아, 주로 홍어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드시고 또 그 드물잖아요. 서울 시내에서도. 그런데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때 홍어 식당 하실 때는? 그 홍어를 제가 좀 사람이 특이해갖고 특이한 것을 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홍어를 했는데 좀 그래도 논현동에서는 아무래도 부촌이라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긴 하는데 그래도 네.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했으면 좀 성공을 했는데 그 강남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국악도 했겠어요. 아니, 알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런 네. 동네인 줄 알고. 알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래도, 자신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하던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긴 알렸는데 그래서 예. 서울 사람들도 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영산포가 네네. 유명하잖아요. 네네. 홍어는 그래서 네. 영산포에서 직접 이렇게 올려서 무슨 국산 홍어였어요? 아 그렇죠. 근데 국산도 있지만 또 칠레산 그때 당시에는 예, 예, 예. 많이 이렇게 예, 보급을 해서 그때 이제 장사를 한 것 같아요. 홍어의 매력
여러 가지 있겠는데 한번. 그렇죠. 우리 홍어는 진짜 그 노래한 사람이 특히 예. 또 이 목에 좋고 숙취에 좋고 아, 이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국악을 하신 분들 가만히 보니까 이 홍어를 먹으면 이 목이 이 기관지가 좋아지고 그래서 예, 홍어탕을 많이 드시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홍어탕을 잘 끓여요. 아유, 기대됩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접으셨다면서요, 또. 예,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때 당시에 쓰나미 있는 뒤로부터 좀 아. 조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 접고 지금 또 아. 준비 중에 있어요. 네네네. 네, 또 그런데 경기 쪽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셨다가 요 근자에는 또 역시나 업종을 좀 바꾸셨습니까? 소리도 업종을. 글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 민요를 계속 했는데 네. 물론 경기도 좋지만 제 목소리가 네. 아무래도 좀 두꺼워서 그 홍어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두꺼워요 목소리가. 그래서 이 소리가 맞지 않고 맑은 네. 소리를 낸 그 친구들이 거의 경기민요에 이렇게 좀 잘 하더라고 내가 네, 보니까. 근데 네, 네, 네. 난 목소리가 두꺼우니까 아니다. 나는 아무래도 전라도기 때문에 전라도 제가 광주 송정리라는 아. 송정읍 소철리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남도나 판소리가 어울릴 것 같다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오게 됐죠.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판소리 남도 민요 이쪽으로 지금 환제가 지금 횟수로는 다른 데 좀 3년간 하다가 아. 또 우리 박순호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지금에 와서 저는 취미 생활로만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우리 박순옥 선생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짚어주시고 알려주시다 네. 보니까 네. 거기 매력에 또 빠져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요즘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지금 그 병창도 배우시나요? 판소리만 하시나요? 네, 판소리도 하고 지금 남도 민요도 민요를 하고 지금 네, 아. 또.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럼 판소리는 요즘은 어느? 판소리는 흥보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우리 저 최재님 앞으로 대박은 한 번 더 나요. 흥보가가 대박이거든요. 그게요 원래는. 네, 네, 네. 대박소리 배우셔야 이제 대박을 또 한 번 더 내시죠. 예, 예. 아이고 흥보가 대박 나고 또 저기 홍어집에서 다음에는 꼭 대박 나야 되겠어요. 네. 아 근데 최재님 또 역시나 홍어를 가실 거예요? 아, 그 우리 것은 좋은 것이죠. 다음에도 우리 홍어를 꼭 하고 싶고요. 예, 그래서 우리 최재님 다음에 다시 잠깐 지금 쉬셨다가 그러니까 역시나 일본의 그 쓰나미 여파가 굉장히 컸군요. 네, 일본 쪽에서 그게 영향을 그래서 홍어까지도 그걸 못 살겠구나요, 그렇게? 네, 모든 다 생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아. 근데 이제 뭐. 메스껌 탈 때만 그러지 예. 또 좀 지나면 예, 예. 또 금방 그 회복되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또 뭐 금방 또 할 거예요. 그래요. 그 집안 얘기는 좀 어떠세요? 집안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자녀분이나 또 예, 박한 양반이나 어떠세요? 저희는 그 우리 애아빠가 이제 목포 사람이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목포 분이신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저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고지식해가지고 예.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몰래 배웠어요 처음에는. 그러셨군요. 옛날에 그냥 학원 간다고 하지 않고 다른 데 갔다 올게 하고 노래 배우러 가고 그랬었는데 예, 예, 예.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어리니까 그 엄마 왜 그런 걸 틀어놔 막 아, 이러죠. 근데 이제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한 십몇 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공부 저거 한다 예, 이렇게 예, 예, 이제 인식을 하고 예. 지금은 이제 뭐 불평불만 안 하죠.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우리 최재님 이제 배우셔가지고 예, 예. 다음에는 동네를 잘 골라가지고 홍어집에서 장구 그 귀한 소리 예, 예.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네. 좋은 데서 성공을 좀 해야죠. 흥부가 네. 지금 요즘 배우고 계신 데가 지금 네. 예 그런 소리도 한번 또 네, 다시 그럼요. 또 예 그런 소리도 나와야죠. 네.
그래요. 최재님 지금 박선웅 명창님한테 공부해 보니까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남도로 바뀐 다음에. 예, 지금 남도로 바뀐 다음에 이제 흥보가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선생님이 지적해줘도 맨날 까먹고 그게 이제 좀, 예,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저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습이 부족한 탓이고 선생님 다른 데서 하다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하나하나 잘 집어주신 것 같아서 진짜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그래요. 이제 남한테 들려주는 걸좀 이렇게 옛날에는 너무 못해가지고 창피했잖아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남한테 빌려주지 못했는데 좀 이제 한 곡을 하더라도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갖고 해야죠. 이제 좀 열심히 해서 그래요.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최재님, 예, 앞으로 홍으로 다시 크게 대박 나셔가지고 거기서 멋들어지게 경기 소리도 한번 들려주시고 또 남도 이렇게 대박 나는 소리도 들려주시면서 우리 다 함께 대박 나는 세상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흥보 마늘의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영감 중한 가장 매품 팔어 먹고 산단 말은 고금천지 어디서 보았소?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불쌍한 영감아, 가지를 마오. 지초라 하나리 무너져도 솟아날 군기가 있는 법이니 설마 가지 마오. 백령령문 곤장 한 대를 막고 보면 총신골병이 든답디다. 영감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듣는 개우 모양으로 고개만 들고 아버지 병영 가시오? 오냐 병영 간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나 담뱃대 하나만 사다 주시오. 옛 기울이 아들놈 같으니라고. 또한 녀석이 나앉으며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나 풍안 하나만 사다 주시오. 풍안은 뭐들래? 뒷동산에가 나무할 때 쓰고 하면 눈에 먼지 한점 만들고 참 좋답디다. 흥복 큰아들이 나앉으며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나 각시 하나만 사다 주시오.